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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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도전입니다. 이렇게 속초에 도착을 했고요.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량을 좀 사려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편의점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건이 등산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이 식량 먹을 걸좀 사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뿅! 이거 하나? 이거 맛있어. 이거 존나 맛있어. 맛있어. 이거 처음 먹어 보자. 이거 6마리니까 하나 얻어오시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나쁘지 않아. 와, 이게 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식량이 아니라 목숨. 그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많잖아. 너 죽여봐. 나 이거 이렇게 하고. 기대된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룡능선을 타게 됐는데 제두 발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 총몽을 향하여 화이팅! 지금 평안들님 지금 몇 시죠? 지금 현재 시간 02시 2분경 지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왜 낀 거예요? 네? 선글라스. 그멋그 자체죠. 썰전의 황제 매미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등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낙 없이 오늘 세명다 완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자, 저희는 지금 설악산 소공원에 도착을 했고, 공룡능선 몇 시간 코스? 17시간 잡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17시간 코스. 자, 화이팅! 그래. 가자! 티켓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현금 이상을 당할 것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55분입니다. 소공원? 을 출발해서 우리가 비선대로 가죠. 증평의 아들님, 저희 비선대로 가죠. 비선대에서 이제 공룡능선을 타는 거죠. 아, 비선대에서 네. 우측으로 간 다음에 예. 능선을 타고 능선을 타고 대청봉을 예. 바라만 볼 것인지. 아, 죽겠다. 이거 하나 터졌어, 나도 이거. 나도 터졌어. 어. 어떡하지? 난간에 부딪혀. 시작부터 이제 시작인데 랜턴이 얘거 써, 얘 거. 이상해 거? 저 어떻게 방법 없나? 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까? 얼마나 비선대까지 가야 되는 거고 비선대에서 아댕형 삼거리? 아댕형 삼거리에서 이제 무너미 고기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일단 비선대까지? 네, 일단 비선대까지는 뭐 쉬운 코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마들령 삼거리까지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비선대까지는 갑시다. 네, 한번 가보시죠. 고고! 어때요? 재밌어요. 진짜 와, 큰일 난다. 비도 오고 진짜 이게 무섭다. 와, 여기 등산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진짜 꼭 같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혼자는 못 옵니다. 먼저? 어디? 자, 이렇게 비선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코스가 뭐, 쉬움, 그리고 무척 어려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좀 평범한 코스를 지나왔고, 여기부터 이제 공룡능선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초고 난이도 코스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여기를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꼭 친구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연인이나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고 가자! 자, 저희 루트가 일단 비선대를 지나서 마등령 삼거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3.1km 정도 남았고요. 와, 진짜 힘듭니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오. 와, 진짜 칠흑. 칠흑 같은 어둠이야. 자, 현재 시각 04시 26분. 야, 채우야, 비 좀 세졌다. 비가 지금 세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체온 떨어지기 전에 가야 돼. 너 체온증? 확실히 진짜 힘든 비다. 새벽 산행이 점점 날이 밝아지고 있어. 지금 시간은 새벽 6시고요. 간식 타임? 마등령까지 거의 한 5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등령에서 아침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바나나 먹자! 지금 시각은 5시 56분, 새벽 5시 56분. 네, 여기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출발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떻게 했길래 이게? 선글라스 주스라고. 있다, 있다. 벌써? 뭐? 오케이. 지금 신청할 수 없어요. 오늘 농협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농협 안 한다고. 여기 주유소 아니에요. 자, 친구들 또 파이팅 해봅시다. 오, 일로 한번 봐봐. 오, 상당하다. 그때 그래. 멋있어, 멋있어. 진짜 그거 쓰고 가지? 아니, 놀 데 없어서 그러니까. 야, 야, 왜? 이제 좀 보인다. 아, 이제 좀 보인다. 어, 이제 저거 뭐야, 그게? 와. 이게 무슨 능선, 와. 능선이 슬슬 보입니다. 야, 오늘 날 괜찮은데?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이제 좀 날이 밝아가지고 새벽 6시가 넘으니까, 좀 보이네요. 그럼 또 열심히, 마등령 삼거리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고고! 와, 여기 진짜 절경입니다. 와, 단풍이 있어가지고. 와, 멋있다. 진짜 어두울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어? 이게 있는 거라고. 근데 어두울 때 유일하게 좋은 점이 힘든 거 잘 못 느껴요. 그냥 바닥만 보고 가니까 힘든 거 잘 못 느낍니다. 네, 이렇게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혼자 봐요. 이렇게 기분이 잘 안 가.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밝아지면 경치는 볼 수 있지만 대신 그 힘듦을 느끼죠. 자, 하지만 이렇게 온 설악산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이걸 보려고 산에 오는 거죠. 와, 너무 멋있다. 굿.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와, 능선을 따라서. 자, 이제 마등령 삼거리까지 0.5km.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볼게요. 와, 와, 진짜 멋있다. 저 뒤엔 바다잖아. 그치. 와, 바다, 산, 도시. 와, 이 단풍 봐. 최고다, 진짜. 와, 자, 공룡 능선을 타고 이제 또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최고예요, 진짜. 대한민국 일대 절경이라고요, 이게? 맞나요? 일경? 아, 일경. 일경이라고 하죠. 아, 대한민국 일경. 와보면은 진짜 국립공원 제1경. 국립공원 제1경이라고 합니다.
보는 순간, 실제로 보는 순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와. 바로 알 거야. 응? 바로 바로 이동하자. 바로 자, 마등령 삼거리까지 어이구야, 거의 다 왔습니다. 한 4분의 1? 오늘 전체 산행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고요, 아침 7시. 자,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가 마등령 삼거리 같습니다. 좀만 더 걸어보겠습니다. 어우 배고파. 아침밥 먹을 시간이야. 마등령 삼거리, 비선대에서 마등령 삼거리까지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 전체 산행 중에 마등령 삼거리 맞아? 도착.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 향해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이제 공룡선 타는 거야. 아, 이제 타는 거구나. 그래, 미노리, 어디, 뭐? 미노리 고개? 거기까지 가서 결정을 해야지. 대청봉을 갈지 말지? 근데 지도상에는 공룡선이 5시간 걸린대. 여기는 공룡능선 초입이고, 이 단풍이랑 뒤에 바다랑 너무 멋있습니다. 와, 그림인데? 이 길이 왜 최악인지 알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와, 와, 진짜 위험하다. 여기는 스틱도 못 쓰고 그냥 손잡이만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진짜 악하긴 합니다. 멋진 만큼 악한 곳, 공룡능선. 저기 고릴라 얼굴. 이거. 아, 그게 얼굴이야? 이거 얼굴. 진짜 고릴라야? 저 돌이? 코하고. 아. 코. 아, 그러네. 이거 어깨, 고릴라 어깨. 그러네. 그래서 발. 그럼 이 돌이 고릴라 돌이야? 고릴라 돌이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야, 이거. 여러 번 찍을게요, 그냥. 네. 네. 네, 공룡능선. 중간까지는 좀 안 되고, 3분의 1은 넘은 것 같은데, 여기 길이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막 악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예쁜 길도 있네요. 차라리 오르막만 있는 게 편해. 오르락 내리락. 와, 진짜 공룡능선이 오르락 내리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봉 있잖아요, 되게 악해가지고 이 폴대로 안 되는, 근데 진짜 팔로 내려가 잡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코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와, 다리도 힘들지만 이게 상체 근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려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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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보조배터 있냐? 주머니. 길이 되게 예쁘다. 공룡능선 진짜 힘드네요.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산을 오래 탔지만 진짜 이렇게 힘든 산은 처음이에요. 아직 반도 안 간 것 같습니다. 대청봉까지 3.5km. 그리고 밑에 희운각 대피소라고 있어요. 거기 제 눈에는 밑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까지 1km 정도 남았습니다.
자, 또 열심히 점점 늙어가는 중입니다. 가봐야죠. 대청봉. 아, 이 우측 두 개가 소청봉, 중청봉. 그리고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데가 대청봉입니다. 자, 파이팅! 네,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이고 이제 공룡능선을 다 끝나서 희윤각 대피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다가 이 스틱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가방에 넣었어요. 외팔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팔로도 되게 의지가 되네요. 아, 진짜 힘듭니다. 힘들고 졸리고 무릎 아프고, 하지만 이 경치가 워낙 예쁘니까 이 아픔을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설악산인 것 같습니다. 희윤각 대피소를 지나가지고 대청봉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자, 공룡능선 지나서 그 코스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대청봉만 정복을 하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는 길에 경관은 진짜 좋은데 이게 확실히 등산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만 먹고 아, 등산 가야지 등산 가야지 하시는 분들을 오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등산을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은 가거든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매일 하고 체력이 막 엄청 특출나게 좋진 않지만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도 좋은 편인데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 코스를 만약에 공룡능선으로 끼고 온다 그러면 초보자는 안 됩니다. 네,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로운 코스, 뭐 오색 그쪽으로 돌아오시던가 하면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간째 등산인데 증팽이 아들님 지금 소감 어때요? 지금요? 상태라든지 뭐 소감. 거뜬하죠. 거뜬하다고요? 우리 매미썰. 네. 미스터 창. 좀 소감이. 그러면 뭐 해병의 정신으로. 역시 무적 해병. 역시 우리 선임. 스틱을 하나를 들어서. 자, 저기로 쭉 가면 여기가 중청봉이고 여기서 좌측으로 저 구름 뒤에 있는 게 대청봉입니다. 자, 그럼 일단 중청봉까지 열심히 가볼게요. 가자! 힘! 중청봉에 헬기가 떴네. 무슨 일이지? 마지막 중청 대피소를 지나서 이제 저 위에 구름 대청봉까지 한 50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친구들 끝이 보입니다. 많이 없어진 친구들. 아까 새벽 3시와는 다르죠. 친구들 다 왔어요. 대청봉. 11시간 47분 만에 도착. 공룡 타고 대청봉까지 끝났다. 내려가는 게 7시간이다. 아, 진심 죽을 뻔했습니다. 1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만에 공룡 능선을 타고 이렇게 대청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네요. 우리 증평이 아들님.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어떠세요?
도착하신 소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철우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 등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는 1박 2일로. 아 진짜 오다니. 하산. 이렇게 몰랐다. 우리 모두 하산 한번 외치시죠. 하산. 하산. 대청봉에서 지금 다시 대피소까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는 데만 거의 한 2시간 걸립니다. 와, 무릎이 너무 아파. 와, 무릎 보호대 꼭 하세요. 설악산 오실 때 정말 악하니까 이 보호대는 필수입니다. 와, 날씨까지 이렇게 비가 와서 올라올 땐 좋았는데 내려올 땐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올라갈 때 안 와서 볼 거 다 보고 내려갈 때 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몇 킬로 남은 거야 그럼? 5.3킬로. 5.3킬로? 헛웃음만 나온다. 진짜 다리가. 다리 지금 어때? 네? 좋다. 아, 저 안 아프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가? 에? 아, 안 아프지 않은데. 어, 저 남쪽 다 그래야 돼. 리듬 쓰여서 바지 벗어야 되는데. 남쪽 리듬 쓰여서? 양쪽 다 그래, 한쪽만 그래. 양쪽 다 그래. 양쪽 다. 자, 펜치 보자. 이런 생길수록 나 실제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는 거 하나도 안 힘듭니다. 너무 힘들지. 내려오는 거 자체가. 아, 드디어 비선대 입구. 7시간 만에 비선대 입구에 돌아왔습니다. 아, 다시는 산에 안 가. 아, 이제 소공원까지 마지막 가자. 가자, 가자, 철우야. 산행이 끝났습니다. 당분간 산은 오지 않겠습니다. 산이 뭐죠? 모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산. 도전. 철우도 고생했습니다.